코로나 빨리 나아야 돼. 코로나 빨리 낫고 건강하게 돌아오기로 약속. 안녕하세요. 유준성입니다. 오늘도 할 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전거나 탔어요. 보시면은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다들 저렇게 보트 가지고 놀러 왔네요. 다들 여유로운가 봐요. 오늘 또 석양이 예쁘길래 살짝 담아봤습니다. 그리고 제가 오므라이스 킬러인데 옆에 한남동 오므라이스가 또 생겼다고 하길래 가봤어요. 소스는 기가 막혔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. 보시면은 홍대가 슬슬 부활의 신호탄을 쏘고 있는 것 같아요.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 크림빵 킬러예요. 그래가지고 지금 새로운 크림빵을 찾아냈는데 제 스타일이어서 한번 종류별로 하루에 하나씩 먹어봤는데 역시 오리지널 크림빵이 제일 맛있었어요. 더 맛있는 걸 찾아봐야겠어요. 그리고 오랜만에 텐동집도 가고 네, 또 동네에서 유명한 또 쌀국수집을 왔는데 여긴 맨날 줄 서 있어서 안 먹었어요. 근데 오늘은 줄이 안 서서 한번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. 아, 이거 튀김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튀김 맛있었어요. 예. 다시 줄 안 쓸 때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파주 아울렛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햄버거만 먹고 얼른 왔습니다. 다들 이쁜 건 싹 채가버렸어요. 그리고 또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라면집으로 왔어요. 맛있어요 여기. 창원형 생일 축하해요. 코로나 빨리 나아야 돼. 코로나 빨리 낫고 건강하게 돌아오기로 약속. 창원형 씨가 코로나 걸렸는데 생일이어가지고 이렇게 또 홍대에 또 생일 파티를 차려놨더라고요. 창원형 화이팅! 그리고 녹음실에 왔어요. 제 건 아니고요. 저 빨리 앨범 내야 하는데 하, 진짜 의욕이 안 섭니다. 갑자기 날씨가 좋았어. 그리고 치과에 왔어요. 한남동에 왔는데 뭐 또 이상한 게 생겨가지고 그냥 한번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 캠핑 컨셉으로 해가지고 숲소리랑 새소리랑 막 나오는데 잠이 절로 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형들이랑 이렇게 누워가지고 좀 띵가띵가 놀다가 같습니다. 오, 이런 게 있구나. 지하에 내려갔더니 웬 쇼핑몰이 있어가지고 옷을 두 개나 사버렸어요.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래가지고 이 모자를 사왔습니다. 그리고 다음날 나와서 제 친구 돼지랑 같이 맛있는 스테이크 곱창 덮밥을 먹었어요. 존나 잘 먹네.
그리고 베라 와가지고 아몬드 봉봉 3개를 먹었어요. 제 친구가 집을 샀는데 여자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 저녁에 당근마켓 거래를 하기 위해서 신촌에 왔습니다. 요즘 당근마켓에 빠져 살아가지고 맨날 쓰잘데기 없는 걸 이렇게 사고 팔고 하고 있어요. 야, 이거 죽이지 않나요? 야, 오늘 석양은 기가 막혔었어요. 원래 여기가 저만 와가지고 이렇게 보는 곳이었는데 누가 소문을 내버렸는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. 오, 또 뭔 햄버거가 생겼길래 궁금해가지고 먹어봤는데 아, 제 스타일이었어요. 다른 버거도 몇 개 한번 공격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홍대 백화점에 와서 삼성 갤럭시 Z 플립 3를 한번 만져봤어요. 이게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막 만져가지고 좋아 죽더라고요. 근데 딱 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. 저도 지금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. 여기도 명당이네. 그리고 아까 저만의 명당을 빼앗겨가지고 다른 명당을 찾으러 왔어요. 여기는 합정 쪽인데 이게 성당 옆이에요. 근데 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주 저 칼이 굉장히 멋있어가지고 찍어놨습니다. 저도 교회를 좀 다녔었는데 다니다 말다 해가지고 다 까먹었어요. 재밌겠네. 또 보트를 타고 있네요. 오늘도 하늘이 죽였습니다. 그러면 영상으로 담아놔야죠. 저기가 양화대교예요. 다시 우리 동네로 자전거 타고 돌아왔습니다. 요즘 진짜 구름 이쁜 것 같아요. 보시면은 또 보트 타고 있네요. 다음에 저도 꼭 타봐야겠어요. 아무튼 할 일이 정말 없었습니다. 이번 주도. 네, 여러분들 코로나 4단계인데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움츠렸다가 추진력을 얻어서 마음껏 놀라를 기다리며 건강하게 안녕.